자, 능률량 2가 본문. 능률량, 양으로 승부합니다. 양. 되게 길어요. 문법적인 건 어렵진 않습니다. 아, 내용도 피곤합니다. 이야, 이 사람이 서울 여행 갔다 와서 기행문을 쓴 건데, 선생님도 서울 살아봤지만 잘 모르는 그런 뭐, 사대문, 사소문도 있더라고요. 사대문이 원래 남대문, 북대문, 동대문, 뭐 서대문 이렇게 되잖아. 근데 그 남대문은 뭐라 부르고 숭례문이라 부르잖아. 또 여러 이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서대문을 도니문이라 부르나? 아, 아무튼 뭐 헷갈립니다. 아, 요거 지금 아 이거 지금 인터넷에 이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이따 한번 찾아서 얘기해 줄게요. 이런데 왜 여행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먹방하고, 그지? 홍대 클럽 가고 그러면 되지. 자, 여기서 the wall, 여기서 wall은 벽, 성벽이라고 합시다. 성벽을 따라가기라고 하네요. inspire, 영감을 주는 걷기. around 서울, 덕주, 서울 주변에서. 내가 방금 돌아왔다. 그지? 이거는 현재 완료의 완료용법입니다. 자, 어디로부터? 오썸 하면 멋지냐, 멋진 여행으로부터. 근데 어디로의 여행이었습니까? 서울로의 여행이었죠. 그래서 돌아온 거에서. 서울로 돌아온 게 아니라 서울로의 여행으로부터 돌아온 거야. 알았지? 그 여행은 매우, 그것은 뭐냐? 서울이게 되겠다. 그지? 메타폴리스다. 왜, 메트로폴리스다. 대도시라고 하죠? 대도시. 어떤 대도시 하면 되겠죠. has been, 되어왔던, 현재 완료 계수축법이네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국에 뭐가 되었던, 수도가 되었던, 얼마 동안? 600년 이상 동안이라네. 다음, 중학교 문법이죠. spend, 시간, ing. 자, 3일을 갔다 내가 시간을 보냈다. 얼렁 뭘 따라서? 서울 도시 벽. 이걸 갖다가 한양도성이라고 합니까? 저도 잘 몰랐어요. 한양도성을 갖다가. 서울에 가면은 이렇게 도성이 되게 많아. 아, 저기 뭐야, 성벽이 되게 많아. 덕수궁, 돌담길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전 거긴 가봤습니다. 근데 곳곳에 있나 보네요. 아직도 옛날에 그 유적지가 있나 보네요. 그죠? 자, 그리고 그것이 그 도성이 엔드이시죠? 됐으면 안 되죠?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서라운드, 둘러싸고 있다. 서울의 중심을. 자, 그 여행은요, 판타스틱 웨이. 자, 환상적인 방법이었다. 뭐 하는? to see, 보는 이러한 아름다운 도시를 뻘없던 많은 다른 각도로부터. 각도, 관점이란 단어, perspective란 단어도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고 저기 가서도 봤나 봐. 그지? 자, 그렇게 보는 방법, 판타스틱한 방법, 환상적인 방법이 또 배우는 2번. 뭐에 관해서, 그것의 역사에 관해서, along the way, 그 길을 따라라고 하네요. 자, 1396년이네요. 죄송합니다. 되게 오래전이죠. 한 도시 성벽이 있었는데 뭘 가진? 네 개의 문을 가진. 그리고 네 개의 더 작은 문. 조금 시끄럽네. 사대문과 사소문이라고 부른대요. 그죠? 주어가 단수입니다. 그 성벽은 was constructed, 수동태 보시고. 자, 건설되어서 뭐 하기 위해서 keep from이 나오죠. 그쵸? 아니다. 이렇게 되겠다. keep 목적어 목적보. 이 keep 목적어는 중요한 게 그거죠. keep 목적어 형용사. 부사 쓰면 안 된다가 중요하지. 발표 줄게요. 네. 그 도시를 갖다 안전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뭐로부터 invade 하면은 침략자들이라 합니다. 침략자. 자, 침략자들아 도시를 갖다 안전하게 유지시켜서 건너졌다. All the two of the gates are now gone 이라고 하네. 자, 비록 뭘지라도 지금 남아있는 게 남대문하고 동대문밖에 없을 거예요. 나도 그거는 내가 실제 눈으로 봤습니다. 자, 비록 뭘지라도 두 개 중, 그 문 중에 지금 두 개는 다른 것도 있나요? be gone 하면 사라지다죠? 외우시고, 사라졌을지라도 이 성벽의 많은 구역이 여전히 뭐하고 있다? 남아있다. remain은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자동사는 뭐가 없다? 수동태가 없다. BPP 모양이 나오지 않는다.
다음 그 성벽 어떤 성벽이야? 그 위치 됐으면 안 되겠죠? 스트레치 뻗어가 있습니다. Approximate라면 대략이죠. 대략 18.6km가 뻗어져 있나봐. 이 성벽이 바로 뭐가 되고 있대? 가장 오래 서 있는 한국 전통의 그런 도시 성벽이 되고 있다. 어디? 전 세계에서라고 하네요. 자, 여행 첫 번째 날입니다. Full of excitement. 이게 이런 것까지 딱 한 번에 안다 그러면 영어 잘 하는 케이스. 얘는 분명히 품사가 형용사야. 형용사로 나가다가 한마가 나온다. 근데 주어동사가 나온다. 이거 분사구문입니다. 보입니까? 빙이 생략돼 있는 분사구문이에요. 그쵸? 그냥 뭐뭐 하면서라고 하면 돼. 그 어떤 흥분감과 기대감이죠? 기대감과 흥분감으로 가득 차서 나는 시작했다. 나의 journey. 여행이란 단어 되게 많아. travel, trip, journey. 여행, 여정이라 할까요? 여행을 갔다가 시작했다. 어디에서? 자, 이게 바로 흥인지문이야. 맞지? 흥인지문. 흥인지문을 서대문이야, 북대문이야. 잠깐만, 한번 검색 좀 해볼게. 흥이지문 돈인문.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서대문 돈인문이 서대문, 흥인문이 동대문이야. 아 이거 헷갈리네. 첫 문제 안 나오겠지만은 흥인지문이 동대문, 그 다음에 돈의문이 서대문이에요. 충대문은 남대문, 이거 알겠죠? 하여간 흥인지문에서 시작했는데 흥인지문이 뭐냐라고 나옵니다. 문이다, 게이트, 어디? 동쪽에 있는 거, 그죠? 동대문이죠? 그 성벽에. 됐죠? Not far from, 뭐로부터 멀지 않대. 아, 니네 이렇게 봐야 되겠다. 거기에서 멀지 않는 곳에. 됐습니까? 거기가 어디야? 흥인지문이지? 있다? 하고 얘가 나와야 돼. 한양도성박물관이야, 그럼? 그러네요. 한양도성박물관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야 돼. 이 모양 잘 봐야 되겠죠. 그죠? 얘는 부사입니다. 전명구라서. Stop by 하면 들리다. 어디 어디에 들리다. Stop by. 어디 어디에 잠깐 들리다. 이 박물관에 들렸대요. 뭐 하려고? 배우려고. 뭐에 관해서? 역사에 관해서. 그 성벽에 뭐 하기 전에? 내가 나의 걸음을 시작하기 전에 라고 하네요. Then 내가 패스, 통과해서, 뭘 통과해서? 이화 마을이야. 이화 마을은 뭐냐면은 빌리지 마을인데 통격이죠. Once home. 자, 집이 됐대. 뭐에? Refugees들에게. 이거 피난민들이죠. Refugees 하면은 피난민들. 피난민들의 집이 되었던 그 마을, 이하마을을 통과했다. 그리고 following은 뭣뭣을 따라가면서도 되지만은 얘는 그냥 제발 외워. 뭣뭣 후에라고. 알았지? 알았어. 그냥 탁지 외우세요. 한국 전쟁 후에, 그러니까 뭔가를 봐봐. 생각해. 뭔가를 따라가면서라는 얘기는, 뭔가를 따라간다는 얘기는 그 뒤에 간다는 얘기야. 얘가 앞서간 거잖아. 그지?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한국전쟁 뒤에 피난민들의 집이 되었던 그 마을인 이어 마을을 통과했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지금 그 마을은 is decorated with가 나오겠죠. 뭐뭐로 장식되다. 수동태 with까지 같이 보세요. colorful. 다채로운 벽, 그런 페인팅들과 조각품들로, sculpture 조각품들이죠. 자, 이거 됐죠. 장식되었다. I was pleasantly, 기쁘게, 즐겁게, 재밌네. 놀라긴 놀랐는데 즐겁게 놀랐대. 그지? 기쁜 놀람인가 보네. 서프라이즈드. 자, 뭐에 의해서 그 예술가들의 창의성이란 단어 나왔죠. 창의성. 서준아? 이번에 틀리면 뒤진다. 이거 계속 물어보는데. 오리지널러티, 독창성.
자, have turn, 아, they have turned. 그들은요, turn의 into be가 나온 겁니다. A를 B로 바꾸다. 그 마을을 뭘로 바꿨습니까? Delightful. 아, pleasant하고 똑같아요. Delightful, pleasant. 똑같습니다. 알았죠? 즐거우냐? 즐거운. 즐거운 장소로 바꿨다. Where? 이니치. Where 중요하겠죠? 예, which 쓰면 안 되겠죠. 박물관들이 예술을 즐길 수 있대요. 어디서든지 그들이 보는 어디서든지 그렇지? 아, every 의문사가 붙으면은 뭐뭐 하는 어디서든지 뭐 뭔가 whatever 무엇이든지 wherever everywhere 똑같아요. 뭐뭐 하는 어디서든지 after looking around charming charming 하면은 매력적인이다. appealing 이란 단어도 있죠. 그냥 같이 하는 김에 합시다. 매력적인 작은 도시를 둘러본 후에 저기서 둘러본 후에 끊으시고 I crossed 내가 가로질렀어. 어디 위에서 낙산이야 이게 낙산산 예, 하지 마시고 그냥 낙산이라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낙산은 가만히 있으니까 indeed 됐으면 안 되고 가장 낮대 서울의 4개의 안쪽의 산 중에서 이 네 개의 서울의 안에, 그러니까 서울 안에 네 개의 산이 있나 봐. 나 잘 몰라. 알았지? 근데 가장 작은 산이래. 그걸 갖다가 네 개의 산을 갖다가 산이라고 우리말에, 우리말에 더 어려워. 이게 한자로 되고, 이건 안에 있는 네 개의 산이야. 알았지? 오른쪽 해석 이렇게 나옵니다. 가장 낮은 산인데요. 낙산은 is known as, be known as 외우시고 또한 뭐로 알려져 있다죠. 뭐로 알려져 있다. 자, 뭐로 알려져 있습니까? 낙산 마운틴 또는 카멜 마운틴이라고 알려져 있대죠. 카멜은 우리말로 낙타죠. 낙타산이라고 알려져 있대. 뭐 때문에? 그것의 닮음 때문에. 이 단어는 뭐야? 닮음. 이란 단어야. 알았지? 유사성이라고 나왔네요. 그것의 카멜 낙타의 등의 모습하고 좀 비슷한 거 봐. 야, 웬만한 산은 다 낙타 등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하여튼 뭐 그렇다 칩시다. 산 이름도 거의 비슷하죠. 붙이기 나름입니다. 무슨 바위도 그렇잖아요, 그지? 사자바위. 도저히 사자 아니야. 근데 사자바위래. 선생님 맨날 바다 낚시 다니면 그래요. 무슨 사자섬, 무슨 사자바위, 무슨 바위. 전혀 사자 같지 않은데. 야 동물 대가리처럼 보이면 그냥 다 사자야. 그냥. 자, at last. 아유 고마워라. 마지막 끝나나 보네요. 마지막으로 I finished my work. 내가 걸음을 어디서 끝냈어? 이번에는 해화문이야. 그치? 해화문. 이건 해화동에 있겠죠? 해화문은 뭐냐? 그 성벽에 네 개의 작은 문 중에 하나래요. 이거니까 사소문 중에 하나래요. 사소문. 이번 과에서는 이게 관건이네. 내용일치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까? 동격 처리도 많이 되고 뭐하고 뭐하고 뭐했다 시간 순서도 잘 보시고요. 알았어요? 어디 가고 왜 방문한 장소가 왔기 때문에 여기 가서 한 게 이게 맞는지 저기 가서 한 게 이게 맞는지 정신 차리고 내용일치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Thanks to 뭐뭐 덕분에죠. 자, 낙산의 젠틀하면은 이렇게 신사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약하고 온순한 그래서 완만한 경사라고 나옵니다. 완만한 경사 슬롭이 경사죠. 그러니까 심한지 않아 봐. 그지? 선생님 군부대처럼 그러지 않은가 보네요. 그날의 걸음은요 엔더 마인지도 겁나 중요하죠. 아, 이거 외우시기 바랍니다. 베베 두 개 줄게요. 결국 못마게 되다. 결국 pleasurable 즐거운 이것도 그렇죠? 예, 즐거운 그리고 상대적으로 쉬운. 그러니까 북한산이나 뭐 이런 산은 되게 험하고 이제 가파르단 말이야. 그런데 비교했을 때 상대로 쉬운 그리고 즐거운 상태로 끝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데이 1이죠? 데이 2가 있겠죠? 예. 데이 2를 보겠습니다. The following day 다음 날 next day야. My trip 이번 내 여정은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 말바이야 말바이.
이게 영어로 옮긴다는 자체가 웃깁니다만, 그죠? 말바이 정보센터인데 관광 안내 센터가 되겠죠. 그게 어디 있어? 북한산 아래에 있죠. 바닥에. 북한산 아래. 아래에 정보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시작했나 봐. 근데 그 산이 이번에는 꽤죠. 꽤 가파라. 그래서 내 어떤 프로그레스가, 여기서 프로그레스는 뭐 진행이 was a lot, 뭐 베리스면 안 되죠. 비교급 강조. 더 뭐했다? 느렸다. 뭐보다 than expected, 많이 쓰는 거죠. 기대된 것보다, 예상치보다 더 느려졌다라고 합니다. 왜? 가파르니까. However, 힘들었어. 그런데 뭐야? 좋은 게 나오나 봐. 그래서 however 체크하시고, it was long before. 이것도 암기하세요. 다음에 before가 전체 접속사 주어동사 나오겠죠. 얼마 안 가 뭐뭐 하다. 얼마 안 가서 뭐뭐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기 전에 오래된 게 아니니까 얼마 안 가서. 그렇잖아. 이거 전에 오래 가지 않았다니까 얼마 안 가서. 머지않아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면 돼. 내 자신이 뭐 하고 있어? gaze at 하면은 뭔가를 응시하다죠. 째려보다. 자, 뭘 응시하고 있었어? 그 spectacular. 장관이죠. 이걸 갖다 장관의 광경. 줄여서 그냥 장관이라 할게요. 장관. 멋진 광경을 장관이라 하죠.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이 새끼들아. 뭐로부터? 그 산의 324m짜리의 서밋으로부터. 서밋은 뭐야? 이 스펠링 보시고. 정상이죠. 네. 이게 정상 회의할 때도 이거 서밋 써요. 이 짝대로 가면 여기 S 안 붙죠. 그러니까 니네가 알아둘게. 북한산이 해발 몇 미터라는 얘기야? 342m라는 얘기야. 수직을 했을 때 겁나 높은 겁니다. 아닌가요? 하긴 뭐 선행 군대에서 이 정도는 그냥 가뿐하게 뛰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칙칙 좀 마셔야 되죠. 아, 그게 아니라 자, spend 시간 ing가 나옵니다. 내가 시간 좀 보낼 때 뭐 하는데? look upon은 자세히 보다라고 해석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원모습 보다라고. 놀라운 파노라마, 쫙 펼쳐진 모습을 갖다 파노라마라 하죠. 뭐라고 나옵니까? 그냥 펼쳐진 모습이라고 해석하면 되겠다, 그지? 우리말로. 파노라마를 봤다 했대, 되고, 서울에. 야, 그 다음에. 이번 과에서 조금 알아둘 게, 요 패턴이 이제 나올 것 같아, 뒤에도. 요거. 매번 고등학교 2학년 이상부터는 이거 맨날 나오는 요 패턴이 with 목적어, 목적보 해서, 뭐뭐 한 채, 또는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이 되는데, 요 자리에 이제 특히 이게 보어니까 이 자리에 형용사가 잘 오는데, 그 형용사 중에서도 분사, 맞지? 분사 두 가지고, 하나는 ing, 하나는 pp 해가지고 능동일 때 ing 수동이 pp 듣고 진행일 때, 네, 완료일 때 이렇게 쓴다라는 패턴으로.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닥치고 좀 암기 좀 해야 됩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그것에 끊임없는 높은 그 뭐야 높이 솟은 빌딩들이 뻗어 있는 채로 이렇게 해서 가면 돼요. 내 아래 됐어요? 네. 내 아래에서 뻗어져 있는 채로 끝없는 고층 건물이 내 아래로 펼쳐져 있는 상태로인 서울 이렇게 해서 가면 됩니다. 알았어요? 네. 외우세요. 방법 있습니까? 이거 똑같아. 내 심장이 펌핑질 하는 채로. 그러니까 내 심장이 뛰면서 라고 해석하면 돼. 알았지? 이것도 암기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나오죠? 네. 나는 나의 트랙은 뭐 도보로 다니는 거, 걸어서 다니는 걸 트랙이 합니다. 산길. 네. 여행을 갔다가, 뭐라 나는 트랙을? 이게 다 의역했냐, 이 새끼들이. 도보 여행입니다. 맞죠? 네. 도보 여행을 계속했다. 어디 구역에서 그 성벽에 어디 위로? 이번에는 인왕사냐? 정신 차려. 그러니까 이게 얘가 지금
올라갔다가 안 내려왔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북한산 꼭대기가 있지 않아? 그러다 갑자기 심장이 뛰는 채로 여행을 성벽의 구역에 여행을 계속했는데 인왕산 위에서 했어. 그지? 아 그렇대. 북한산 바로 옆에 인왕산 있어요. 근데 이 산이 또 뭐냐? 그지? 설명하잖아요. 그것은 be famous for, well known for, 뭐뭐로 잘 알려지 또 유명하다는 얘기. 그것의 넓은, 다양한, a variety of, 이거 뭐 다양한이잖아. 그지? 넓은, 다양한, unusual, 이상한, 그죠? 기이한이라고 할까요? 독특한이라 나왔네요. 독특한 돌. 그러니까 이게 암석 형태야. 돌 졸라게 많아, 인왕산 가면. 돌산이야, 돌산. 그 인왕산 밑에가 서대문이라는 데거든요. 선생님, 그 서대문에 살았었어요. 몇 년간. 와. 아... I was especially impressed. 그죠, 수동태죠. 난 특히 인상을 받았다. 뭐에 의해서? Tremendous. 엄청난이죠. 네, 엄청난. 거대한 거대한 크기와 유니크 독특한으로 나왔어요. 이건 또 여기 독특한 단어가 바뀔 뿐이야. 독특한 아 모양이죠. 쉐입 뭐의 모양. 뭔 또 뭐야. 선바위래. 선바위. 선바위. 이 선바위를 동격이야. 오아 컴마 오아는 여기서 딱 다르게 또 부르나봐. The rock of meditating, 뭔, 이게, 명상하는, 이게 승려. 아이고, 또절 용어 나왔네. 참선한으로 나왔어요. 그냥 맞췄을게. 참선하는 승려 바위, 이렇게 된대. 알았지? 그 모양에 의해서 또, 인상받은 거야. 얘 참선하진 않았다. 그리고 나서 그 경로가, The path, 경로죠? 된, 그리고, 이게 뭐 했어? 쪼개졌어. 쪼개졌어. 뭐로부터 쪼개지면 갈라진 거야. 이렇게 가다 갑자기 이쪽으로 가는 게, 이쪽으로 가는 게 이렇게 스플릿 쪼개진 겁니다. 잘 가다가. 원래의 경로, 어디 그 성벽에. 근데, 그러나, 내가 다시 그 경로를. 그러니까 그것이 뭐였어? 원래의 경로 있잖아? 그치? 원래의 경로를 다시 조인할 수 있었어. 이게 가다가, 원래 이렇게 쪼갰는데 이렇게 해서 다시 만났나 봐. 그치? 이 길이 하나가 생겼나 봐. At the site. 사이트는 장소죠. 어떤 장소? 거세 장소죠. 이 왓은 중요합니다. 한때 도니문 됐습니까? 한때 도니문이었던 거세 장소. 그러니까 한때 도니문이라는 곳의 장소에서 다시 만난 거야. 이 도니문은 또 뭐냐? 4대문 중에 하나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내용 일치가 겁나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잘 보시란 얘기입니다. 이게 도니문이 아 이게 지금의 무슨 문? 아 그러니까 도니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아, 어디다 적어놨죠 선생님이? 서대문이라고 합니다. 서대문. 근데 서대문이 있냐 지금? 없어. 내가 서대문 살았지만 서대문이란 거 없었어. 오히려 거기 독립문이라고 있어 또. 아 그거는 괜히 한 얘기지만. 아 그래서 나와요. 비록 그 도니문이 파괴되어졌지만 1915년에 그 장소가 지금 표시되어져 있대요. 뭐에 의해서? 나무와 유리대 된 테라스에 의해서. 이 테라스가 아 이렇게 니네 가정집 들어가려면은 그러니까 미국 어떤 아, 그 전원주택 이런 거 생각해보라니. 이렇게 카페나 이런 데 갈 때 바로 이렇게 문을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나무 복도로 돼 있다가 올라가잖아. 그치? 그 부분을 갖다가 테라스라 그래. 거기에 이제 테라스에다가 이제 보통 테이블 같은 거 놓고 그러잖아. 삼겹살 거 먹고 아니면 커피숍 커피 마시고 뭐 그러겠죠. 그죠? 계단식 단이라고 나옵니다. 오른쪽 우리말로 해석에. 근데 그게 테라스야 그냥. 아, 내용 잘 보세요.
없어, 그 문. 단지 표시만 돼 있어. 뭐로? 나무와 유리로 된 테라스로. 돈이문이라는 거지. 돈이문은 또 사대문 중에 하나야. 존나 헷갈리죠? 그러니까 얘가 코스가 지금 북한산에서 자연스럽게 인왕산을 넘어가요. 됐지? 그래서 인왕산에 가서 뭐 했어? 기아 남석에 어우 졸라 멋있다 하는 순간 길을 어떻게 잘못 들은 것 같았는데 돈이문이라는 곳에서 그 길을 다시 찾아가는 거야. 마침내 엘라스트인데 이번에는 파이널러스입니다. 자, I come back to 내가 다시 돌아왔어. 현대의 서울로. My feet 내 발은요. 이거 풋의 복수형입니다. 어소 아프냐? 이거 좋은 표현이에요. 아 선생님 저 팔 아파요. 그래서 아 저 근육 아파요. My muscle is sick. 아니야, sick이라는 표현은 저 아파요. I am sick 이라고 할 때 쓰는 거야. My muscle is sick. 미국에도 잘 씁니다. My muscle is sore. 알았죠? 에이, 이런 표현 알아주세요. My arms sore. My feet are sore. 그러나 I felt very refreshed. 좋죠? 이디. 내가 정말로 상쾌함을 받았다. 뭐 한 후에 걸은 후에. 한국의 그 도시의 지붕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산 같은 걸 이렇게 표현했네요. 꼭대기라고 하네요. 꼭대기. 그치? 아, 서울에 살았지만 북한산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대단한 새끼입니다. 네. 또 뭐 한 후에 첫 번째 동료구죠. Taking in such 그러한 그러한 marvelous 놀라운 네, 그렇죠? 놀라운 경관을 여기서 take in이 보고 나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흡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미를 그냥 보다 정도로 그러니까 받아들인 거잖아. take in이 그지? 아, 그 정도로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세요. 놀라운 광경을 갖다가 보고 나니 상쾌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운동 존나 했는데 그럼 상쾌해져야죠. 아, 데이 3도 있어. 아, 이거 겁나 기네 이거. 씨. 누구야 이거? 아, 그냥 영국 남자처럼 그냥 어디 그냥 놀다 오지 뭘 이런 걸 갖다 왔어. 서울 사람들 잘 몰라 돈이문이 뭔지. 자, 데이 3. 자, 세 번째 날에 아, 스타일 마이 트랙을 시작했어. 이번에 어디서 시작했냐면 숭례문이야. 숭례문은 또 이제 잘 알죠. 이제 뭐로 살려서 남대문으로 알려졌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걸어갔어. 어디로? 남대문 시장으로 가봤어. 골라. 남대문. 근데 이 남대문 시장은요 가장 큰 전통 시장이야 한국에서. 가봤습니까? 가볼만 합니다. 진짜로. 이거 또 나왔죠? 이거. 아, 이거 이제 잘 봐. 위드 목적어 목적보. 그러니까 만 개 넘는 상점물과 이거 가판대 상점이 가판대. 맞지? 스토어 가판대. 길거리 바닥에 딱 이제 막 가판대 놓고 하잖아. 걔네들이 뭐 있는 채로 서 있는 채로. 알았지? 외워. 별표 좋습니다. 네. 그것의 거리를 따라서 이 만 개가 넘는 가게들과 간판대가 서 있으면서 아, 인조이드 난 즐겼다. 라이블리. 어떤 생기 있는. 에리마스프가 이제 대기인데 이게 분위기라는 의미가 있어요. 분위기. 이거 알아두세요. 우리는 나이트클럽. 아, 미안하다. 니네한테 클럽 얘기하니까. 우리 클럽 가면 오늘 뭐가 좋다. 물이 좋다 그러잖아. 근데 미국 애들은 today's atmosphere is good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오늘 공기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미국 가고 또 워터 베리 나이스 이러지 마시고 아르마스피어 이즈 굿 알았죠? 해보세요. 아르마스피어 이즈 굿. 아르마스피어 이즈 굿. 좋습니다. 크라우드 오브는 이제 졸라게 많은 이죠. 그죠? 예, 한 무리의 그 사람들과 함께 그런 생기 있는 분위기를 즐겼다. 남대문 시장 외국인들 많이 갑니다. 가보세요. 재밌어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 마지막으로 왔으니까 지금 몇 년 된 거지? 한 10년 됐나요? 에이. 그때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 때 남대문에 추억이 있어. 처음 남대문 시장 그 가가지고 외국인을 처음 봤어.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근데 그 외국인한테 가갖고 외국인이 뭐 아줌마랑 잘말 못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교과서에 배운 영어가 있잖아. Can I help you? 그 한번 첫말 그게 첫말이야. 그랬더니 그 외국인이 대답한 말이 No thank you. 됐어 이 새끼야 이 말이죠. 아 그게 기억난다. 파란 눈에 서양 여자한테 물어봤는데 그게 내 영어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 되게 용기 있었어. 막 외국인만 보면 그 뒤로 그냥 어디 공원에서 보면 외국인 쫓아가지고 말 걸고 막 그랬습니다.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배운 영어가 정말로 통하나? 아, 정말 통할 때는 막 들려. 그 공원 가서 또 어떤 외국인이 막 그 상점 아줌마랑 막 뭔 얘기하는 거 있어. 봤더니 외국인이 몇 시간 전에 그 앞에서 이제 뭐 음료수 마시다가 테이블에다가 카메라 놓고 간 거야. 근데 그게 들려. Lost my camera 이게. 내가 missing 그랬더니 맞대. 막. 아, 그 다음부터 막 얘가 알아들으니까 막 외국인만 보면 그냥 가서 말 걸고 막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의 제가 있는 겁니다. 네. 아, 원더, 완더 스펠링 잘 보고. 원더가 아니라, 알았죠? 원더는 궁금해하는 거고. 완다는 요거 지금 승범이가 밖에서 이제 돌아다니고 있죠. 학원 안 오고 그죠? 배회하고 방황하는 거 배회한다 그러죠. 자 이제 재건설된 구역 그죠? 재건설된 그죠? 자주 좀 만들어 놨겠죠 이쁘게. 그 도시 성벽의 구역 뒤에 남산이죠. 이번에 남산입니다. 남산 남산 비탈길이네 이건. 남산 비탈길에 재건된 도시 성벽을 따라서 좀 돌아다녔다 이런 얘기입니다. There were 있었다. 뭐가 있었다. 많은 방문객들이 있었다. 아우 겁나 많습니다. 진짜 외국인들 한국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남산 가보세요. 네. At the mountain summit 정상에서. 그리고 그 정상으로부터 라고 나오는데 요거 이제 중요하겠지? 알았지? And from 이십니다. 알죠? 접속사하고 대명사를 한 방에 얘기하는 게 관계대명사입니다. 그 정상으로부터 N 서울타워 이게 남산타워야. 그 도시에 가장 인식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되잖아요. 그렇죠? 눈에 띄니라 나오는 해설제. 눈에 띄는 랜드마크인 남산타워가 이게 지금 완전한 문장이 돼야 돼요. Rise. 그쵸? 서 있습니다. 올라가 있죠? Raise 쓰면 안 되고요. 네. Up with, 위로. 그쵸? 네. Toward 어느 쪽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늘로 향해서. 그러니까 하늘로 솟구쳐 있는 남산타워가 있다라고 해석하면 돼.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는 인조이남의 아인즈도 중요하고. 자, 나는 즐겼어. 보는 것을 그 흥미롭고 에너지틱한. 뭐 활기찬 정도로 해석할까요? 활기찬. 그 전통 한국 댄스 공연을 됐어요? 중공연 어디 앞에서? 타워 앞에서. 비쌉니다 여기. After 자, 그 공연이 끝난 후에 나는 디센드. 디센드는 내려가다, 하강하다. 알았죠? 내려가다. 반대말은 이제 어센드라 합니다. 어센드. 올라가다. 여기 ENT가 붙으면 디센던트. 내려온 사람, 후손, 어센던트, 위에 있는 사람, 조상이 되죠. 남산을 내려왔어, following, 멋멋을, 여기서는 멋멋을 따라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뭐를 따라서, 그 성벽을 따라서. 됐습니까? 자, eventually. 마침내. 내 자신이 어디에 가 있어, 다시 돌아가 있는 걸 발견한 거야. 해석이. In the place, 장소, 또 where 나왔죠? 별표 위치 쓰면 안 되고, 그 도보 여행이 모두 시작했던. 그니까 처음에 시작, 여긴, 대과거입니다. 대과거. head plus pp. 중요하겠지. 처음에 시작했던 거기. 이게 지금 내 자신 발견한 게 과거잖아. 맨 처음에 시작한 건 대과거잖아. 그지? 그 곳이, 그 장소가 뭐야? 바로 이것도 동격으로 와야 돼. 컴마. 흥민정음 왜 나오냐? 이거 뭐였지? 흥인지문. 그죠? 예. 흥인지문에 딱 가서 있게 된 거야. 어머? 다시 들어왔네? 이런 얘기죠. 와러 혁명주도 그냥 형용사 안 쓰고 그냥 와러 명사 와러 보이 하면 야 저 새끼 존나 멋진다 와러 골 손흥민 골로 잡아 와러 골 하면 와 골 졸라 멋지다는 얘기야 와러 익스피리언스 와 멋진 여행했다라는 감탄문입니다 와러 맨 존나 멋진 새끼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또 I was exhausted. 피곤한이죠? 아주 지친이죠? 자, 이디 중요합니다. 자, 끝에쯤엔 내가 피곤했을지라도 더 도보 여행은 완전히 worth it.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 worth it. 외우세요. 뭐뭐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발견했다. 많은 다른 측면을 서울에 이 여행에서. 자, 오늘날의 서울은 펄스하고 있습니다. 펄스가 뭔 말이야? 맥박이 뛰다가 왜 나와 갑자기? 고동치다. 크, 멋지다. 고동치다. 쿵쾅쿵쾅쿵쾅. 현대화죠. 모더너티는 현대화. 현대화를 가지고 서울은 고동치고 있을지라도 한양도성이라고 또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지? 한양도성은 서브에서는 무슨 무슨 역할을 하다라고 제발 좀 외우십시오. 뭐뭐의 역할을 하다. 업무로서 이바지하다죠. 그죠? 리마인더의 역할을, 리마인더는 뭐야? 생각나게 해주는 거잖아. 그지? 생각나게 해주는 것. 우리말에는 없는 영어의 좋은 단어입니다. 영어에 없는 단어도 되게 많은데, 가끔가다가 우리말보다 더 좋은 단어가 있어. 그것에 사라진, 하지만 잊혀진 과거를 생각나게 해주는 것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되겠다. 재밌다. 사라진. 하지만 잊혀지지 않은 이죠. 죄송합니다. 잊혀지지 않은 과거의 그런 리마인더의 역할을 하고 있다. I feel great sense. 무슨 감? sense of 청취감을 갖다가 느꼈다. 아, 느낀다. 뭐에 대해서? having circled. 그렇게 놀라운 역사적인 장소를, 이렇게 서클이 돌다잖아, 돌다. 이렇게. 야, 그러니까 뭐 순환한 거니까, 둘러보다라고 나오네요. 둘러보다. 근데 이거 알아놓으세요. 예, 요거. 야, 여기에 서클링을 안 썼다라고 하면 돼. 만약에 ing 쓰면 이렇게 서클링 바로 써버리면은 여기 지금 요시자랑 요시자랑 같아지는 거고, 여기 해플러스 PP를 굳이 여기 쓴 이유는 요시제보다 한 시제 앞섰다라는 거. 그렇죠? 내가 지금 느끼는 거는 현재지만은 내가 둘러본 건 과거이기 때문에 이런 having PP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냥 닥치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 문제가 아직도 나올까 봐 겁나는데. 이거는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거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 선생님, 이거 히스토리 칼 쓰면 안 돼요라고 물어보세요. 네, 할 얘기 되게 많은데 괜히 내가 얘기하면 헷갈릴 것 같아. 그냥 간단하게 좀 질문해야 되는데, 질문할 사람이 있겠냐? 그것도 문제입니다. 어우, 야, 이거 지금 3분의 1 정도? 맞죠? 반 조금 안 되게 한것 같은데 벌써 이게 37분이나 걸렸네요. 뒤지게 갑니다. 능률 양. 양으로 주지는 능률 양. 자, 한번 끊었다 하겠습니다.